네, 제 뒤로 보이는 영화 포스터 좀 오래돼 보이죠? 지난 1957년 아시아 영화제에서 희극 영화상을 받은 이병일 감독의 시집가는 날인데요. 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수상한 우리 영화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우리 영화는 올해로 101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끊임없이 국제무대에 도전을 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난 건 87년 베니스 영화제에서입니다.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베니스에서 배우 강수연 씨가 임권택 감독의 영화 시바제로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동양 여배우 최초의 수상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었죠. 우리 영화계의 거장인 임권택 감독은 2002년엔 영화 취화선으로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도 거머쥐게 됩니다. 이렇게 2000년대에 우리 영화의 본격적인 부흥기가 시작됩니다. 2004년에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칸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고요. 2007년엔 영화 밀양에서 열연한 제 배우 전도연 씨가 여우주연상을 타면서 칸의 여왕이 되죠. 박찬욱 감독, 2009년에 영화 박쥐로 또 한 번 심사위원 대상을 차지하고요. 지난해에는 기생충이 칸의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세계적인 영화제의 최고상을 두 개나 휩쓸면서 세계 영화사를 새로 쓴 기생충. 벌써부터 기생충, 그 이후에 나올 우리 영화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